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부산 남자 서부남입니다. 오늘은 부산 뷔페 리뷰해 볼게요. 2층이 웨딩홀, 3층이 마마 뷔페라고 붙어 있길래 별로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웨딩 돌잔치 하는 뷔페, 다들 아시겠지만 저렴이들로 꽉 채운 듯한 메뉴 일색입니다. 실망하면서 들어갔는데 어라, 분위기가 고급 다이닝 같은 분위기에 깔끔하고 정갈해 보이는 음식들이고 플레이팅 또한 고급졌어요. 가성비 뷔페를 비교할 때 제가 자주 쿠우쿠우를 언급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점이 워낙 많기도 하고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의 입점에 있어서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비교가 확 와닿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비슷한 가격에 분위기가 훨씬 고급스럽고 인테리어 또한 상당히 고가의 파인다이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성비 뷔페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빨리 없어질 것 같은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볼게요. 작고 이쁜 하얀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 되어 있어서 손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이곳이 맛보다는 테이블로 가져와서 사진 찍을 때 맛을 보기도 전에 아, 정말 내가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2만원대 요즘 브런치 카페를 가도 커피 한 잔에 이 정도 플레이팅 잘 안 나오죠. 사실 맛은 특별하진 않았어요. 새우 튀김도 튀긴 지 오래돼서 눅눅한 편이었고요. 근데 플레이팅이 너무 근사해서 모든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곳 같아요. 회덮밥, 멍게 비빔밥, 묵밥 등 한식 종류도 다양하고 예뻤습니다. 작은 그릇에 정말 앙증맞게 담겨있어서 부담없이 막 가져와도 배 안 부릅니다. 너무 예뻐요. 호박죽은 달지만 맛있었고 전복죽은 특유의 향이 났어요. 비빔밥은 초장과 참기름 맛이라 당연히 맛있었고요. 조그맣게 담겨있어서 이것저것 다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곡물 후레이크, 우유, 요거트 종류와 견과류, 샐러드 종류도 많았지만 다른 먹거리가 너무 많아서 패스했어요. 초밥 종류는 많지 않고 단촐했지만 밥 양이 작고 하나하나 다 먹을 만한 것들이라 맛있었습니다. 부산이니 당연히 회 종류도 몇 가지 있었고요. 플레이팅이 정말 이쁘게 되어 있어서 가져갈 때 조심스러워지네요. 한치물회와 베이비 갑오징어도 있어요. 면을 말아서 물회로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맛있습니다. 회 색깔도 이쁜데 신선해 보이고 밥 양도 적어서 부담없이 맛있었습니다. 닭강정은 달달하니 맛있고 통삼겹살에 튀긴 연근도 특색 있어요. 칠리새우는 늘 먹던 그 맛이고요. 훈제오리도 있어서 맛보았습니다. 여성분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타코야끼, 키위 닭가슴살, 고기완장, 홍합그라탕 등 다양하게 있어서 가족 식사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기 종류는 약간 퍽퍽한 느낌이 있었지만 통삼겹살과 바삭한 연근을 같이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구워진 홍합그라탕도 맛있었고요. 평소 먹지도 않는 닭꼬치가 너무 예쁘게 플레이팅 되어 있어서 집어왔습니다. 돼지고기와 떡갈비, 오븐구이도 퍽퍽했지만 맛있었고요. 낙지젓갈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거라 무의식적으로 집어왔습니다. 새콤한 무쌈도 있고요. 육회를 좀 담으려는데 먼저 오신 분께서 너무나도 우아한 동작으로 천천히 여러 번 집어서 기다리다가 무의식적으로 겉절이를 집었네요. 그래도 아직 계셔서 옆으로 가서 새송이 고기찜을 담자 그대서야 떠나셨습니다. 육회는 아이스로 시원하고 깔끔했습니다. 터키식 케밥을 담아서 버섯, 양파, 마늘,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부위와 함께 담아왔어요. 그린빈과 옥수수는 평소에도 잘 안 먹고요. 소세지는 잘 굽혀져 있어요. 아스파라거스는 너무 익혀서 흐물흐물해서 별로였습니다. 연어구이와 새우구이도 맛있게 구워져 있었습니다. 양념갈비 돼지구이도 살짝 냄새가 났지만 맛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구이 종류는 아스파라거스를 제외하고 다 맛있었습니다. 가성비 뷔페에서 잘 볼 수 없는 샹그리아와 옥수수 막걸리도 있네요. 오늘 일정이 빠듯해서 아침부터 술 마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일단 주류는 패스할게요. 대신 안주로 담아온 구절판 밀전병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돈코츠 라면에 튀김을 얹으니 이것 하나로도 훌륭한 요리가 되네요. 국물 맛이 전문점에서 먹는 것만큼이나 맛이 깊고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과일 종류도 파인애플, 포도, 오렌지, 백향과 후르츠 믹스로 다양했고 후식으로 푸딩과 케이크 종류도 다양해서 디저트를 즐기러 오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케이크도 플레이팅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이쁜 거 망칠까봐 떠서 접시에 담기 조심스러웠어요. 음료는 기본 주스 종류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는데 나갈 때 한 잔씩 들고 갈 수 있도록 일회용 컵에 뚜껑과 홀더가 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애들도 환장하는 쿠키 코너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쿠키와 과자, 초콜릿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과일 퀄리티도 좋은 편이었어요. 백향과가 조금 마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차피 얼려서 들어오는 수입 과일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배는 부르지만 아쉬워서 치즈와 육포, 크래커와 화과자도 몇 개 집어왔습니다. 푸딩 치즈가 너무 예쁘게 담겨 있어서 안 먹어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플레이팅도 좋고 맛도 괜찮은 훌륭한 후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장한 분위기가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플레이팅이 예쁘다 보니 고객들도 조심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 음식물 주변 접시도 상당히 깨끗했어요. 쿠우쿠우나 키누카누와 비슷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훨씬 괜찮은 느낌을 받았어요. 집 주변에 있다면 한동안은 이곳만 다닐 것 같긴 해요. 일단 플레이팅이 너무 예뻤고요. 같이 가신 여성분도 브런치 카페 가서 돈 쓰고 수다 떠느니 여기서 우아하게 함께 하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 한잔 뽑아서 해운대 해변에서 한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을 굳이 뽑자면 먹고 나서 생각나는 딱히 이것 먹으러 마마 뷔페를 가야겠다라고 생각드는 메뉴가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대표 메뉴가 없다는 거겠죠?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다보면 홍보 영상 같아서 굳이 하나 뽑아봤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뷔페였고요. 부산 가시면 꼭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